안양월드 휴먼브릿지가 오늘 연성대학교에서 자원봉사자 200여 명과 함께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안양감리교회 성도들과 연성대학 재학생들, 안양 지역 기업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4천 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 김장 김치는 안양 지역 복지관 등으로 전해져 저소득, 홀몸 노인 등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드시는 분들이 김치와 함께 저희들이 나눠드리는 사랑도 함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